이번에는요, 애플파이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파이는 크게 껍질 반죽과 충전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껍질 반죽 만들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껍질 반죽 만드는 순서는요, 먼저 찬물에다가 분유, 소금, 설탕을 거품기를 이용해서 용해시켰습니다. 분유를 용해를 시켜주십시오. 자, 한쪽에다 놔두고요. 자, 체를 친 중력분을 바닥에 놓겠습니다. 그 위에 쇼트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유지를 잘라주십시오. 밀가루를 적절하게 버무리면서 잘라주십시오. 온도가 높아서 유지가 지금 말랑말랑하다는 걸 감안을 해서 성능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겨울일 경우에는요, 성능 정도가 여름과는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콩알 크기로 유지를 잘게 잘랐습니다. 홈을 만들고요. 액체제를 집어넣고 여기서 섞는데, 섞을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유지를 좀 녹이면서 반죽을 만든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업장의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섞어주십시오. 자, 다음에 또 유지를 집어넣고 또 홈을 만들고 넣어줍니다. 액체제를 넣고 난 후에 지금 이게 겨울이라면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작업장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밀가루 있는 이 상태에서 분유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냉이 먹으면 손으로 치대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전물 만드는 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전물을 만들기 전에요, 사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잘게 다이스 형태로 자르기 전에 먼저 설탕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설탕물은 별도의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배합표에 없는 설탕과 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과를 다이스 형태로 자른 걸 집어넣어서 건져내서 갈변 현상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먼저 0.5, 3cm 정도 두께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 형태로 잘라 주십시오. 두께는 0.5cm 정도. 두께는 0.5cm 정도로 해서 다이스 형태로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은 갈별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충전물을 끓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충전물을 끓이기 전에 설탕물에 담궈둔 사과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탕물에 담궈두면은 단맛이 빠지고 물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좀 빼서 물질을 제거하시고요. 이제 끓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물을 먼저 끓이고 다른 스탠볼에다가는 설탕, 계피, 소금, 전분, 옥수 전분이죠? 전분을 집어넣고, 전분으로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은 다음에 물이 끓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디저트로 불을 좀 끄고요, 잠시. 집어넣습니다. 자, 저은 다음에 자, 불에 올려놓고 이제 후화를 시키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어주세요. 금세 후화가 될 겁니다. 자, 금세 후화가 될 겁니다. 자, 끝부터 끝이요. 자, 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후화가. 전분의 후화가 오고 있죠? 보십시오. 자, 눈 깜짝 놀랐어요. 후화가 오고 있습니다. 눈뜨나죠? 자, 화가 자, 이런 식으로 걸쭉하게 화가 있죠? 자, 이렇게 화가 완료가 되면요 내려놓고 버터를 집어넣고 저어주시면
물을 뺀, 충분히 물을 뺀 사과를 넣으시고 버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충전물이 만들어지면요, 20도 정도 식혀가지고 그 파이 껍질을 가지고 그 만든 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 만들어진 그 반죽과 충전물을 이용해서 애플파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유지가 끝난 반죽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요, 꺼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좀 지대면서 살짝 덮어주고 살짝 지대주십시오. 살짝 지대주시면 돼요. 덮고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반죽의 일부분을 그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잘라봅니다. 자, 반죽의 일부분을 뗀 다음에 젓갈을 살짝 뿌리고요, 앞으로 젓갈을 살짝 붙인 다음에 두께가 0.3cm가 되게끔, 3mm가 되게끔 밀어주십시오. 가능한 원형으로 밀어주세요. 앞으로 살짝 뿌려주고 두께는 0.3cm가 되겠습니다. 자, 넣고요. 자, 여기다 충전물을 먼저 채우십시오. 옆 테두리를 자르기 전에 충전물을 채우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옆 테두리를 잘랐을 때 옆 테두리가 수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충전물을 채우고 난 후에 옆 자르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옆 반죽 자르기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십시오. 들어서 옆 테두리 자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 짜투리 반죽이랑 새 반죽이랑 섞어서 또 다시 칠합니다. 밑 반죽은 그 0.3cm였죠? 3mm였죠. 이번에는 껍질 반죽은요, 윗껍질 반죽은 0.2cm입니다. 즉 2mm죠. 젓갈을 뿌리시고 파이를 만들 때 이제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하나는 뚜껑을 이렇게 덮는, 윗부분을 완전히 덮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격자 무늬가 있는데,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격자형, 윗껍질을 격자형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됐죠? 혹은
두께는 0.2cm 혹은 1cm로 만들어주세요. 1cm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간격은 한 0.5cm 정도 띄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다음 하나씩 건너뛰면서 뒤로 젖혀주십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었던 걸 뒤로 젖혀주시고 놓고 밑에 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보시고요. 다음 뒤로 돌려서 밑에 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간격은 0.5cm 정도 간격을 띄우면서 내려주시고요. 밑에 깔려있는 것을 뒤로 젖히고 똑같은 요령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됐죠? 자, 마지막 보시면 될까요? 그 다음에 자 끝자락을요 물칠해 주시는 거예요. 접착을 시키기 위해서 걷어서 치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 나머지 옆 부분들을 짜투리대로 접합니다. 모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을 칠은요, 두 번 바릅니다. 먼저, 한번 바르고요. 꼼꼼히, 이 계란을 칠을 이쁘게 잘 발라야만, 애플파이의 색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계란물이 고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부분, 안 칠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셔서 칠하도록 하십시오.
지냈죠? 연이어서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계란물이 보이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이쁘게 착색될 수 있게끔 균일하게 그리고 고이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계란물을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겹자 무늬로 그 윗 뚜껑을 만드는 애플파이 형태를 시연했습니다.